아니죠. 악기와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. 잠깐. 다음. 트럼펫. 잠깐만. 잠깐. 트럼펫은 D. 잠깐. 들어봐요. 들어봐. 트럼펫은 D. 으뜸음과 버금음을 첫 번째와 세 번째 베이스 화음을 이루는 거예요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배우 조정석입니다. 오랜만에 무대에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무대에 오른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드라마 끝난 다음에 주위 분들이 많이 그러셨어요. 아니 뭐 안 쉬냐,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. 예, 뭐 그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놀랐습니다. 연습실 처음 오고 나서 생기가 돌더라고요. 너무 좋았고요. 오랜만에 공연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흥분되고 설레었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그 예전부터 같이 공연을 자주 했었던 그런 반가운 그 동료들이 이렇게 맞이해줘서 더 뭔가 이렇게 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. 예. 네, 영화 아마데우스를 워낙에 좋아하는 예, 팬으로서 예. 이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영화 아마데우스가 나오기 전부터 피터 셰퍼 작가의 그 연극 아마데우스의 궁금증도 있었고요. 그 작품이 뭐 지금도 내셔널 시어터에서 굉장히 성황리에 공연을 하고 있는 그 연극 아마데우스가 우리나라에 이제 공연이 올라간다는 그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기뻤던 1인 중에 한 명이고요. 그리고 저 각별한 또 애정이 있는 우리 이진아 선생님이 연출하신다는 그 소식에도 이 작품을 선택하는데 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공연도 올리고 이제 공연이 올라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제 선택이 나쁘지 않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